듣보잡 짱꼴락 아니고 본의 아니게 대림에서 스즈키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판매가 하는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이게 택도 없는 중국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본 없는 중국산은 아니고 스즈키하고 이제 스즈키에 스즈키가 좀 묻어있다. 개인적으로 근데 스즈키를 빨아제끼는...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이런 건 건강 상태가 요즘 들어가지고 좀 좋지 못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보다는 동영상이 우선이라는 우리 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물론 이 영상을 요청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영상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는 스즈키 IG, 스즈키 IG, 대림이죠. 네, DNA 모터스에서 지금 PCX 때려잡겠다고 125cc 스쿠터를 하나를 런칭을 했습니다. 신차 발표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 모델이 UHR125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하우즈라는 중국 회사에서 가져옵니다. 이 하우즈라는 회사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글로벌 회사들이 중국에서 독자적인 회사를 꾸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자면은 현지 중국 현지에 있는 회사하고 이제 합작회사 형태로서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는 기아 자동차가 동풍 열달 기아, 둥펑 위에다 기아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고요. 북경 현대 또한 아마 그렇고, 폭스바겐, 아우디, BMW, 특히나 또 자국 내에서 생산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 한자로 차량명을 표기를 하는 그런 법 제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각설하고, 그래 글로벌, 세계 유수의 글로벌 회사들이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합작 법인 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합작 회사 스즈키가 하우즈와 합작 형태로 지어진 회사 형태로 들어간 것이 이 하우즈 브랜드입니다. 뭐 대림 혼다 효성 스즈키와는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네, 기술 이전이 아니고 합작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하우즈라는 게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스즈키 로시, 하우즈 스즈키 로시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된 기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외에도 네, 그런 회사로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품질 자체가 그렇게 중국산이라고 해서 엄청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조금 품질 자체가 아쉬웠지, 뭐 특출나게 크게 문제가 하자가 있던 그런 브랜드 자체는 아닙니다. 단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은 뭐 바로 바가 있겠습니다. 이 하우즈 UHR150이라는 모델은 사실은 수출 중국 내수용으로 판매 제작되는 모델이 맞는데, 12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한국을 위해서 제작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배기량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스트로크, 그러니까 크랭크 샤프트는 그대로 두고 보 피스톤의 직경만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작은 사이즈, 지름이 작은 사이즈의 피스톤을 집어넣어서 아마 125cc로, 150cc의 엔진을 125로 줄여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150으로 출시되어야 할 모든 부속들이 125로 출시가 된다면은 그런 내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물론 지금 그 모든 공산품 엔진류들 뭐 이런 것들도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원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한 70% 수준으로 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지금 이 하우즈에서 중국판 스즈키죠? 중국 스즈키에서 UHR150이 출시가 됐는데, 이 모델 자체는 지금 뭘로 기획이 되어 있었냐면은 버그만 150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좀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 하우즈에서 단기통 300cc급으로 이제 하우즈 코드네임으로는 DR300, 그리고 스즈키 글로벌 코드네임으로는 GSX-S300이라는 모델로 단기통 네이키드 모델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내수로만 수출을 염두했었던 것 같은데 해외시장에 풀리진 않고 하우즈
수출을 통해서 중국 내수용으로만 물건이 풀렸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뭐 지금 정보들을 좀 추려서 본다면은 LED 헤드라이트 장착이 기본 요즘의 트렌드죠.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 LED 테일램프가 나옵니다. 125cc 클래스로 당연히 나오고 디지털 계기판에 시그잭이 있고 USB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콤비 ABS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가 보네요. 콤비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요. 150cc 모델이 두 가지가 아예 출계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네,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고 당연히 디지털 계기판. 네, 성능 스펙이 125cc는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네, 보면은 150cc의 순행식 4행정의 SO 엔진입니다. 스쿠터 이쪽 부류 스쿠터들은 거의 열에 열 SO 엔진입니다. DO는 스쿠터에 잘 안 들어가요. SO 포밸브 싱글 실린더 보어가 57.3mm에다가 스트로크가 57.9mm. 거의 이거는 숏스트로크보단 정방형이죠. 저출력 엔진 형태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물론 엔진 회전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요 그 보어 스트로크 관계는 최고 출력이 10.6kW 8500rp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단순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14.21hp 마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150cc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125cc면은 대략 한 10마력대 언저리 겨우 턱걸이를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스즈키가 이전부터 사실은 타 브랜드 대비 엔진 출력이 굉장히 빡빡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쿠터류들을 보면 혼다도 마찬가지고 스쿠터뿐만 아니라 이 최고 출력에 좀 타이트한 회사는 대략 야마하가 좀 타이트하고요. 얘네들 스즈키나 뭐 혼다나 얘네들은 최고 출력 위주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출력에 내구성을 확보한 그런 스타일로 보통 출시를 많이를 하는 편입니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상되는 출력은 많이 봐도 12마력이 채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11마력 후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상세 스펙은 그 하우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사실 PCX150 출력이 13.3마력이 나오네요. PCX150보다 출력이 높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PCX125보다 출력이 높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11.7마력. 네. 아, 그러면은 요 UHR125 같은 경우에 최고 출력은 한 12마력 중반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네, 뭐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녀석은 사실은 듣보잡 짱꼴라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대림에서 스즈키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판매가 하는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이게 택도 없는 중국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본 없는 중국산은 아니고 스즈키가 좀 묻어있다. 개인적으로 근데 스즈키를 빨아제끼는 스쿠터는 저는 스즈키는 빨아제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듣보잡 중국산 캐도 지금 국산 회사들보다는 훨씬 기술력이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이 제품을 보시고 뭐 새로운 인식이 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초청되지도 못했고 이건 숙제 영상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사실 뭐 PCX에서 크게 이 정도 급에서는 사실은 퍼포먼스도 거기서 거길 거고 가격입니다. 오롯이 이 급에서는 뭐든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기가 어려운 클래스예요. 특히나 최고 출력이 앞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거의 0점 밑에서 겉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이 클래스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수납 공간 가격입니다. 가격 대충 출시 가격이 차이나 엔으로 2만 위안이라고 하네요. 150 모델 기준이라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네. 가격으로 봤을 때는 PCX160보다도 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와 있네요. 솔직히 이 클래스에 물론 근데 스즈키가 묻은 스즈키를 등에 업고 있는 중국 회사지만 이게 이 클래스에서는 지금 PCX가 거의 생태계 독식자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시장을 비집고 들어오려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글쎄요 후발주자로서는 가격 경쟁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과연 PCX를 버리고 이 모델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로시는 잠깐 타봤지만
그렇게 막 무지성으로 까내릴 만한 그런 바이크는 아닐 겁니다. 타보질 않았고 만져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브랜드명을 가지고 아 이거 중국산이다 라고 바로 까는 거 선입견보다는 조금 중립 기어를 놓고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 특히 건강 유의하십시오. 빠바.